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레에서 나온 스타워즈 미니피규어 시리즈인데요. 2인원 제품으로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스타워즈 미니피규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건 이제 배틀드로이드인데 배틀드로이드가 이런 색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슈퍼 배틀드로이드 좀 등치 큰 색은 이런 색이 있는데 배틀드로이드는 없는데 아마 그냥 색상만 바꾼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총 8종류의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시스트루퍼입니다. 시스트루퍼는 구공화국과 은하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시스 제국의 황금기의 시스트루퍼들인데요. 제국의 힘과 공포의 상징이었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오직 강한 자만이 인정받았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버려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그건데 2013년도에 나온 제품이고요. 이건 네고 75001 그 제품 안에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자, 간만에 또 이름 불러보네. 옛날에 또 히어로 팩토리 할 때 이런 거 종종 나왔었는데. 자,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많어. 자, 카드가 들어 있고요. 자, 뒤 미니피규어 한번 쫙 꺼내봤는데 많죠. 자, 이 시스트루퍼고 한솔로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뭐 잡다하게 들어있고 얘는 누구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네 개가 들어 있고요. 카드 품질은 그냥 거저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배틀 드로이드 같은데요. 자, 배틀 드로이드 나와봐주세요. 자, 배틀 드로이드 잘못 껴야 돼. 저번에 한번 잘못 껴서 동그란 게 뒤로 가야 되라고 뒤로 가게 돼 있네요. 맞나요? 자, 야, 이렇게 껴주시고, 자, 팔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종류가 두 개가 들려 있죠. 자, 봐, 이건 또 하나로 돼 있는 것 같아. 어이? 자, 이렇게 이게 아닌데. 원래는 그 레고에 보시면 이 팔 종류가 두 종류가 들어있는데 얘네는 그냥 이렇게 한 종류만 들어있네요. 한 종류만 들어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껴있죠 뭐. 자, 그리고 얼굴은 자 배틀 드로이드인데요. 자, 요런 모습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모습이고 총 한번 껴볼까요? 자, 한번 있어봐. 요런 배틀 드로이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거 있는지. 자, 드로이드를 다시 찾아보고 있는데 드로이드 이거 같은 경우는 저 SW 미니 SW 미니라는 앱이고요. 유료 앱인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드로이드를 다 표현해 놨는데 이게 일반 드로이드랑 보시다시피 일반 드로이드보다 좀 작잖아요. 얼굴이요. 작은데 일반 그 배틀 드로이드는 이렇게 얼굴이 다 긴 편이고요. 또 재밌는 게 보니까 배틀 드로이드도 이렇게 보시면 손이 또 제각각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돼 있는 애 있고 옆으로 돼 있는 애 있고 버전 따라서 종류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비슷한 게 요게 있는데 커맨드 드로이드 제품 같은데 이건 검은색은 아니죠. 검은색은 아니고 이건 좀 약간 갈색, 밤색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서 아마 조금 변화를 줘서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슈퍼 배틀 드로이드 같은 경우 이런 색으로 돼 있어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거 제품 안에 들어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뭔가 좀 이런 것도 있네.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이제 레고 블록으로 만든 드로이드고요. 희한한 거 많아. 하여튼요. 예. 총 그 레고 미니 피규어가요. 몇 개가 있냐면 한 800여 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여튼 무진장 많이 들어있는데 자, 하여튼 정체가 알 수 없는 드로이드가 하나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스 트루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 트루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재밌는데. 자, 우선 만들어 보고 얘기합시다. 자, 팔 끼워주시고, 너도 돌아가주시고, 선두 끼워주시고, 예선두 끼워주시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무기가 많아. 예, 무기를 상당히 많이 줬고요. 자, 얼굴 끼우기 전에 얼굴은 이런 식으로 뭐 일반적인 사람 얼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프린팅은요. 그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정도? 그냥 그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굴에다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끼워주죠. 네, 뭐 눈 쪽은 다 막혀 있고요. 이런 식의 된 피규어입니다. 피규어 있고 무기는 뭐 상당히 많은데 뭐 이것도 들어있네. 이제 반대다. 광선검도 들어있고요. 광선검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거 너무 큰 건 그렇고 작은 걸로 하나 끼워봅시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시스트루퍼 버전인데요. 자, 이런 것도 처음 봤는데 희한하게 생긴 것도 많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트루퍼 같은 경우는 이 제품에 보시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 있는데 시스트루퍼 자 나와주세요. SI 자,
지금 본 게 이거고요. 예, 이거 2013년에 나온 레드 아머즈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이고 75001 제품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75025이 들어온 시스루폴 검은색 버전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는데 레레 이 제품도 들어있습니다. 이 시리즈에 있으니까 또 보여드릴 거고요. 자, 또 이런 또 이게 제일 멋있다. 자, 이런 제품도 있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 종류가 다 2013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트루퍼인데요. 하여튼 꽤 독특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스타워즈 맞아?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꽤 독특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위에는 뭐야? 미원인가 제일제당 그 로고 아니야? 싶기도 한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두 개 들어있는 제품 오늘 저 문방구나 문구점 뭐 그런 데서 종종 판매를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지켜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지.